안녕하세요.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. 추석도 끝나고 가을도 다가오고 그래서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들 드시죠? 저만 그런가요? 그래서 제가 화장도 하고 또 미용실도 가고 그러면서 그 지름신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뭔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 추석 직후는 그게 가짜 지름신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어 라는 이것이 핑계인지 진실인지 따져보기 위해 딸들 옷을 한번 입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딸들 외출복 중에 제가 입을 만한 게 있고 또 격식 맞춰 가는 곳에 입을 게 있다면 굳이 제가 옷을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서 딸들 옷으로 한번 가을 옷 위주로 입어보려고 합니다. 기분 전환 겸 제 지름신을 누르는 겸 미니멀 라이프 하는데 굳이 안 사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으니까 지금부터 딸들 옷을 가지고 제가 입을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첫 번째로 이 원피스예요. 이건 둘째 딸 원피스인데 제가 딸들이랑 옷을 같이 입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큰 딸은 저보다 몸집이 작고 둘째 딸은 저보다 몸집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참 맞춰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. 둘째 딸 옷 같은 경우,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리를 좀 더 잡아주면 저한테 더 잘 맞겠지만 뭐 굳이 딱 안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인데 허리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도 무릎 밑까지 오는 원피스여서 외출할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분위기입니다. 첫 번째 원피스였고요. 이게 두 번째 옷이에요. 이것도 둘째 딸 옷인데 큰 딸 옷은 제가 입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작아서. 이것도 허리가 딱 붙는 원피스는 아니에요.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고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 창출을 났을 때 그때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거든요. 그때 좀 긴 귀걸이 하고 그때 한번 빌려 입었던 원피스예요. 그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. 그래서 이것도 빌려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거는 약간 무릎 위로 올라오는 옷이에요. 여기까지 보이시나요? 이 정도 길이의 원피스입니다. 좀 정장품이긴 하죠? 이게 딸 두 번째 원피스고요. 이게 딸 옷 세 번째 입어보는 옷입니다. 여기가 스퀘어 라인인 건 마음에 들고 길이도 무릎 밑으로 길이 보셨죠?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단아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20대가 입는 옷이라서 저도 뭐 이 나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뭐든 저한테 어울리면 되거든요. 근데 잘 모르겠네요. 이런 원피스도 있고요. 이거는 제 옷이었어요.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인데 딸들이 예쁘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입는 옷이거든요. 제가 젊은 시절 입었던 옷이었다는 거. 근데 어차피 오늘 이렇게 옷 입어보는 김에 다시 한번 입어봤어요. 작아지긴 했네요. 그래도 한번 입어봤습니다.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. 보실까요? 몸에 딱 붙는 옷이어서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약간 여기가 끼죠? 나잇살이 붙어서 그래도 예전 옷을 입어보는 기분이 괜찮은데요? 귀걸이도 이렇게 해보고 이거는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닌데 한번 그냥 입어보는 김에 입어봤습니다. 아 이런 건 젊은 아가씨들이 입어야 예쁘긴 하네요. 그래도 제 옷을 두고 그 딸들이 입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.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.
이웃이 있었네요. 이웃도 제 옷이었어요. 근데 제가 외출은 잘 안 하고 딸들이 이쁘다고 입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딸들 옷이 됐거든요. 네, 이것도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외출할 때 이걸 입으면 되겠네요. 길이는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랩 스커트예요. 그래서 체형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. 여기는 시스루고 브이넥이라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입었었고 어디 갈 때 주로 입었었던 옷이네요. 딸들 옷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네요. 이거 입고 외출하면 되겠다. 그래서 약간 화려한 듯 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이라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옷입니다. 딸들도 잘 입고 있고요. 이게 있다는 걸 찾아냈다는 게 이번 촬영의 커다란 수확입니다. 다른 옷도 있는지 한 번 더 볼게요. 이런 원피스도 있네요. 이게 길이가 약간 짧긴 한 것 같은데 흰색 원피스라서 화사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허리를 묶어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이렇게 풀고 입어도 편안하게 배도 편안하고 그냥 여유있게 입어주는 것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자연감으로 찍으려니까 계속 이렇게 그늘지는 부분이 생기네요. 라온이도 또 왔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. 이런 원피스도 있네요. 이것도 제가 빌려 입고 촬영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길이가 꽤 길어요.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약간 올라온 사이나카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허리가 편안하게 되어 있는 원피스라서 저도 충분히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격식 있는 자리 아니더라도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에는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딸 옷을 입어보면서 제가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있는 영상입니다.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. 옷장에 옷들을 입어보시면서 내가 꼭 옷을 사야 하는가 이 옷을 사고 싶은 욕구를 가라앉혀 보시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장도 하시고 귀걸이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거든요. 지름신이 저는 지금 딸 옷들을 입어보고 있는데 평상시 입지 않았던 자신의 옷에서 이제 가을 옷들 꺼내서 한번 입어보시면서 패션쇼 하시면서 그런 욕구를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. 다른 옷이 있는지 한번 더 보고 올게요. 이런 원피스도 있네요. 길이는 앞은 좀 짧고 뒤는 좀 길어서 언밸런스한 길이에요. 이렇게 눈물이 묻으니까 그래서 좀 경쾌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. 그리고 나은이가 자꾸 카메라를 건드립니다. 이렇게 끈을 풀고 입어도 패턴이 있어서 경쾌해 보이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허리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딸들 옷을 입어보면서 또 액세서리도 바꿔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이렇게 입어보면서 아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딸들 옷장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. 굳이 지금 내가 옷을 사지 않아도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자면 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옷이 없어서 옷을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은 추석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저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전 같으면 미니멀 라이프 하기 전 같으면 무엇을 사서 결제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지 했었는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니까 함부로 무엇을 산다는 것이
나중에 버릴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중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스트레스 쌓인 건 풀어야 하니까 저처럼 미용실 한번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가을 옷 한번 입어보시면서 버릴 것도 또 이렇게 정리하고 버릴 걸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법의 하나인 건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옷장 정리 한번 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옷이 무엇인가, 내가 꼭 필요한 옷이 있는가, 아니면 이건 이제 안 입겠네 하면서 그 지름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써니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